올해 3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1조 원 늘어나고 연체율도 소폭 높아졌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조 원 증가했습니다. 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 5천억 원으로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.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을 합친 보험사 전체 대출 채권 잔액은 273조 3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. 9월 말 보험사의 대출 채권 연체율도 0.47%로 전 분기 말보다 0.17%포인트 올랐습니다. 가계대출 연체율은 0.48%로 전 분기 말보다 0.02%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.46%로 전 분기 말보다 0.24%포인트 올랐습니다. 금감원은 대내외 경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해 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